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과연 이 송영길 씨가 개입했겠냐. 그럼 우리가 뭐 수사관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98%가 여러분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96%입니다. 이건 그냥 설문조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기 선거를 하는데 자기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겁니다. 송영길 전당대회 캠프 최소 40명의 9,400만 원 검품 살포 조선일보 4월 13일자 오타가 났네. 송영길 전민주당 당대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첫 번째,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96%. 둘째,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2%. 셋째, 모르고 있을 것이다. 1%. 이게 1%라는 건 뭐 0. 몇 퍼센트란 뜻입니다. 넷째, 잘 모르겠음. 0%입니다. 4,200명이 참여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다. 그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가지고 송영길 전당대표의 금품 살포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98%가 송영길이 어떻게 모르냐. 송영길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96%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 전당대표까지 여러분들 수사선상에 넣겠냐. 정치판에는 또 거래를 하니까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송영길 운동권 출신으로 가장 대표적인 우상화 더불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된 거죠. 푹 주무시고 나오면은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재명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뭐 그야말로 한 50년, 100년 갈 건데 그런 세상이 실수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초를 겪는 거죠. 와신 상담하고 있을 겁니다. 와신 상담해가지고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은 기필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죠. 답하신 분이 김사관님이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의견을 남겼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해야죠. 김장남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너무나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니까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여유님 텃밭인 인천 계양을 출마하지 않고 성남 사람이 인천 계양에 나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짜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사실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해도 손을 댔죠. 그래도 인천 계양을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계양을의 특성을 제가 잘 모르지만 송영길 당대표가 당일 투표에서 큰 폭으로 승리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송영길 당대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예. 선거운동 할 필요 없이 나오기만 하면은 5선, 6선, 7선, 8선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또 국회의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제공을 했으니까 의리? 박은수님께서
제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만 저 말이 미운지 엉망진창 코리아 야단법석 코리아 이렇게 표현했네. 예. 자 어쨌든 간에 98%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모를 리가 있나. 흔히 다 알 것이다. 96% 상세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가 96%가 이제 답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수사를 할지 그렇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